안녕하십니까. 삼성 라이온즈 투수 박주혁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약간 좀 멍했는데 그래도 3년 동안 세 자리를 달고 시합을 뛰다가 이제 두 자리로 달고 뛴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원래 2군은 그 원정을 가는 날이라서 하던 대로 원정 준비를 하고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이제 매니저님한테 전화로 원정 가지 말고 라이온즈 파크로 연습하러 가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1군 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왜 라팍을 가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니저님께서 1군 콜업 됐으니까 좋은 기회 받았으니까 가서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챙기고 라팍으로 오게 됐습니다. 코치님들은 그냥 가서 2군에서 하던 대로 자신 있게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매니저님이나 형들은 이제 좋은 기회 받았으니까 떨지 말고 너가 하던 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처음 와서 훈련했습니다. 1군이랑 2군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 물론 환경은 좀 틀리겠지만 똑같은 선수이고 2군에서 네가 상대했던 타자들이랑 크게 다를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그냥 2군 던지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똑같이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번호가 두 개 선택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아무래도 68번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유니폼 입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68번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러고 또한 아버지가 68년생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별을 좀 해가지고 골랐던 것 같습니다. 첫 년도 이제 마운드로 올라갈 때는 엄청 떨리기도 하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시합을 뛰다 보니까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타자랑 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1군 타자들을 상대를 안 해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제공 피칭한다는 식으로 제공 보여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피하지 않고 승부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되게 처음에 당황을 하셔갖고요. 엄청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야구하면서 이제 제일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프로에 와서도 항상 티는 안 내셨지만 항상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군 왔다고 끝이 아니지만 그래도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싶고 아들로서 좀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무대이지만 그래도 첫 무대라고 생각 안 들게 여유있게 자신있게 던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힘을 더 많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야, 뭐래? 엉땅? 많이 덥네. 데칼코마니 뭐야? 엉덩이? 그림을 그렸네. 엉덩이 뭐해? 피카츄야? 제가 좀 땀이 좀 많은 편이라 해서 게다가 좀 엉덩이 쪽에 땀이 좀 더 많이 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만 앉아있어도 그렇게 좀 땀이 좀 고이는 것 같습니다.